자, 복숭아를 심기 위해서 드디어 밭으로 나왔습니다. 이 비료는 그 4m 간격으로 복숭아를 심기 때문에 이 비료로 4m 간격을 표시해 줄 거고요. 그리고 나중에 그 비료 뿌려진 자리에 흙을 퍼서 구덩이를 팔 겁니다. 파서 미리 좀 파 놓으려고요. 그리고 이곳은 제가 매번 4m를 거리를 잴 수가 없어서 대나무로 4m 길이를 잘랐고요. 그리고 이거 매번 눕혀가지고 거리 측정할 때마다 허리 쓰기 싫어서 이렇게 말뚝을 꽂아서 편안하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. 일은 무조건 편해야 됩니다. 대나무 끝에다가 뿅! 이러면 딱 위치가 표시가 되겠죠. 자, 이렇게 비료가 있는 곳이 복숭아가 심어질 곳입니다. 그러면 4m 떨어진 저곳에도 당연히 비료를 뿅! 4m 뒤에 비료를 살짝 뿅! 허리 안 쓰고 허리 숙일 필요 없이 참 편하고 좋죠. 저렇게 작은 아이디어지만 저렇게 해놓은 대나무에 말뚝 하나 꽂아놓으니까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딱 다 뿌려줄 겁니다. 뿌려주고 나서 복숭아 심을 곳을 파줘야겠죠. 비료 있는 곳. 이 정도 내산만 퍼주면 될 것 같아요. 퍼주면 저기에 어차피 비료가 또 섞여 있을 테니까. 그리고 다시 저 흙으로 덮어주고 복숭아를 심고 덮어주겠죠. 근데 오늘 퍼주는 이유는 내일 비가 온다네요.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미리 퍼주면 그래도 아무래도 물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미리 파놓습니다. 이상 윤파먹었고요. 깨알 같은 정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